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지난주 고창의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는 정읍 고부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아직 고병원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AI가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정읍 고부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치사율이 높은 고병원성인지 여부는 오는 30일쯤 확인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지난달 중순 익산 망경강에서 검출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때 AI 바이러스는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다시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비상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검출 지점 반경 10km 안에 대해 21일 동안 이동 제한을 명령하고 소독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금류 농가 469곳에서 닭과 오리 등 354만 4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고창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비상 태세에 돌입한 전라북도 또한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새 도래지에 출입을 삼가하고 있는데요. 철새 도래지 인근 농가에서는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일반인들도 철새 도래지에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에 이어 정읍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AI가 들불처럼 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한 종교단체가 소유한 장묘 업체가 허가받지 않고 산을 깎아냈습니다. 업체가 제멋대로 환경을 훼손하고 수목장을 만들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한 종교단체가 소유한 야산입니다. 재해를 방지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공익용산지입니다. 어쩐 일인지 원래 있어야 할 나무는 온데간데 없고 5천 제곱미터의 산이 계단 형태로 깎인 채 허옇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종교단체 소유의 장묘 업체가 수목장을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로 수십여 단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누가 보더라도 수목장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수목장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조경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경용이라니까요, 조경을 하고. 토사가 일출되고 하니까 위험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다시 나무 식재를 할 거니까 그냥 상관없을 줄 본 거죠. 돼 보이는 현장에서 현재 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업체는 지난 3월 무단으로 나무를 베어내 완산구청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구청은 또 원상복구 명령도 내렸습니다. 업체 대표는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뒤 다시 항소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한 뒤 복구공사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차단할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하겠지만 중간까지는 저희가 이제 필요가 없다.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을 곳까지 설치가 됐어요.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멋대로 산을 깎아내는 행태에 산이 몸살을 앓고 환경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포항 지진을 계기로 노후 건축물의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노후된 교량의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보수 작업은 고사하고 내진 설계도 돼 있지 않지만 중앙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 92년에 준공된 산내교입니다. 땜질 포장을 되풀이하면서 도로 노면은 누더기처럼 변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노면이 더 미끄러워 운전자들은 사고 위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파손되고 그리고 파지고 막 그래가지고 겁내 위험합니다. 이렇게 많이 때우고 겨울철에 특히 막 울룩불룩하고 위험해요. 아주 막 미끄러가지고. 삼내교의 안전 등급은 전면 차량 통제도 가능한 D등급입니다. 제대로 보수하려면 17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52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삼내교는 내진 설계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진에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92년도에 건립된 교량으로서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고소보강이 하지 않으면 위험성이 따르는 교량으로. 국토교통부는 전주시에 교량의 관리 업무를 넘긴 2010년부터는 보수 계산을 거의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내진 설계에 대해서도 아무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현재까지 검토된 바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 교량의 보수와 내진 설계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에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택지 개발 내 신설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등교해야 합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만성지구의 양현초등학교 예정부지입니다. 아직 텃밭이 공사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데 양현초는 2019년 3월에 문을 엽니다. 만성지구 아파트 학생 120명은 1년 동안 전북 도청역 홍산초에 다닐 예정입니다. 하지만 만성지구와 홍산초의 거리가 차량으로 15분의 먼 거리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택지지구에 신설학교가 없어서 내년에 통학 버스를 타고 인근 학교에 다니는 사례는 세 곳입니다. 만성지구 양현초는 홍산초로, 만성지구 만성중은 덕진중과 서곡중, 서중 등으로, 에코시티 화정중은 송천동의 네 개 중학교로 버스를 타고 등교하게 됩니다. 교육청이 사전에 학교 신설이 지연될 수 있다고 알렸지만 건설회사가 분양을 앞당기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통학 차량 비용은 모두 아파트 건설회사들이 부담하고 교육청이 운영 관리만 책임집니다. 부담은 전액 그 개발 업체 측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통학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 지구 내에 학교도 없는데 건설회사가 아파트 분양을 밀어붙이면서 새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호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택지를 개발할 때마다 반복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와 대안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택지개발지구의 신설학교 설립이 어려운 건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학교를 신설할 경우 규모가 작은 학교의 통폐합을 요구하는데 이런 학교 총량제로 학교 신설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신축 비용을 둘러싼 갈등 때문입니다. 한국도시행정학회가 택지개발 이후 이익금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LH나 자치단체를 비롯한 택지개발자가 65%, 정부나 자치단체 무상귀속 17%, 건설업자나 보상으로 16%의 이익이 배분됩니다. 반면 택지개발에 따른 교육청의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신설에 보통 300억 원이 드는 만큼 개발 이익을 챙기는 자치단체나 건설업체가 학교를 신설하라고 촉구하지만 택지개발자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 비용이 열악한 교육 재정에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발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개발 시행사들이나 토지 대규모 개발 지자체나 그런 쪽에서 설립 비용까지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하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매번 학교 신설이 늦어지기 때문에 건설업체에게 학교 신설을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큽니다. 다만 건설업체가 입주자들에게 분양가 부담을 떠넘길 수 있는 만큼 먼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뒤 학교 신설 비용을 건설업체 몫으로 돌리자는 겁니다. 택지를 개발하는 시행사나 건설사가 이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학교의 용지뿐만이 아니라 학교 신설도 책임져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교육청에 학교 신축을 떠넘기면 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해 학교 신설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지난달 치러진 고창 모양성제가 올해는 주민 참여도를 더욱 높인 점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전북 구간의 성화봉송이 내일 남원을 시작으로 엿새 동안 진행됩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열린 고창 모양성재의 추진 결과 보고회 자리. 참석자들은 올해 축제가 대표 프로그램인 답성놀이와 강강술래의 비중을 늘려 주민 참여도를 높였다고 호평했습니다. 진남표 모양성 보존 회장은 협력과 소통을 위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도 높은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농한기를 맞아 다음 달 1일까지 농경지 주변에 방치돼 있는 영농 폐비닐과 농약 용기 등에 대한 집중 수거 작업이 진행됩니다. 남원시는 올해 영농 폐기물 집하장을 12곳 추가해서 모두 3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한기 동안 방치되어 있는 영농 폐기물들을 집중 수거하여 소중한 자연을 지켜나가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내일 남원을 시작으로 엿새 동안 도내 6개 시군에서 성화봉송이 진행됩니다. 임실군은 성화봉송 주자가 도착하는 29일 치즈테마파크에서 축하 행사를 개최하고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부터 부분 파업을 예고했지만 지금까지는 버스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전주 시내버스 노조는 단체 협상이 지연되는 것을 이유로 당초 오늘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 부분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오후에 일부 노선에서 버스가 결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내일 부분 파업이 시작되면 버스 결행률이 4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오리 농가의 겨울철 오리 사육 일시 중단이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 오리 사육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사육 일시 중단을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44개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사육 일시 중단 농가에 대해 오리 한 마리당 510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의 분담 비율을 확정했습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전체 예산의 절반은 교육청이, 나머지 절반은 도와 해당 시군이 3:7의 비율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같은 비율에 따라 도가 분담해야 하는 51억 원을 수정 예산안에 반영해 전라북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독자 세력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박지원,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평화개혁연대는 오늘 국회에서 한국정치의 재구성과 국민의당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당내 통합 반대 세력의 명분과 논리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전북 출신 국민의당 국회의원 7명 가운데 정동영, 조배숙, 유성엽, 김광수, 김종회 의원은 통합에 반대하고 김관영 의원은 찬성, 이용호 의원은 중도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군산 고군산 군도를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증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60여 개의 아름다운 섬과 풍부한 지질 자원을 갖고 있는 고군산 군도를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환경부가 지정하는 제도로 전북에서는 부안과 고창을 묶은 서해안권이 유일하게 인증받았습니다. 전라북도가 섬 주민의 여객선 이용 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군산과 부안의 14개 섬 주민 4,700명으로 지원 금액은 여객선 요금의 20%입니다. 전북에서는 5개 항로에서 6척의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진안과 완주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는 오전 10시 반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가운데 기온도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전주 11도, 남원이 1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9도에서 최고 13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